블렌더 2 캐스케이드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캐스케이드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깅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모드들은 있지만 화면에 그냥 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피지컬. 그다음에 이렇게 메쉬 모드가 있는데요. 메쉬 같은 경우에 맵을 직접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맵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타일 모양으로 바인드 투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맵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맵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프레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0프레임을 설정을 해도 지금 뷰포트는 아무 이상이 없죠. 여기에 화살표 바를 쭉 드래그 하시면 전체 프레임 이렇게 구간구간 편집이 가능합니다. 캐스케이드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3D 툴을 만지고 있지만 키 생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다른 툴들과 좀 달라서 처음 캐스케이드 작업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프레임을 설정을 하시고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0프레임에는 이미 키가 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원하는 프레임에 가서 이 열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키가 추가가 됩니다. 키를 먼저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 추가를 하고 여기서 포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즈를 잡고 이 중간 키를 만들으셔도 되고 중간 키를 먼저 만들어 놓고 포즈를 잡으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를 만약에 생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타입의 키가 있습니다. 베지어, 그다음에 베지어 비스코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텝은 다시 키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키를 만들고 그다음에 캐릭터에서 이 뭐시냐 포인트 컨트롤러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셀렉션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하위 계층의 컨트롤러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이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서 R을 눌러주면 이 포인트가 피지컬에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다는 것은
다른 포인터들을 움직여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했죠. 여기서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도 지금 기가 하나 생겼죠. 키에 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깨도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락을 걸어주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락을 걸지 않고 이 손을 움직이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락을 걸어두고 움직여줍니다. 자, 그다음 손은 앞에 리깅 작업을 할때 박스 모드로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 박스 모드를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 포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박스 손가락은 로컬로 하는 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지금 뷰포트에서 선택 부분을 줌하는 T키를 누르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센터로 오게 할수 있는데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움직였을 때 이쪽에 보시면 트랙 오브젝트 위드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 놓으면 카메라가 자 이렇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다시 끄면 이제 전체 뷰가 되겠죠. 여기서 텍스처를 키면 텍스처를 켜놓은 상태로 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추가를 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가 됐으면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키를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쭉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전체적인 큰 포즈는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세부하게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보시면 show parent trajectory selection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하면 뷰포트에 보이는데 지금 뷰포트에 보이지 않죠? 자, 키와 키두 사이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놔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이제 보이죠? 트라젝토리가 보이면 이 트라젝토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같이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하게 세밀하게 편집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드래그하면 전체가 다 편집이 됩니다. 어디라도 내가 움직였던 오브젝트들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에 있는 키들을 복사를 하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키를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을 하고 중간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중간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키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키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르고 중간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서 또 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1번에 있는 키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Ctrl C 눌러줍니다. 그리고 키를 하나 만들어서 Ctrl V 해주면 됩니다. Ctrl C, Ctrl V 해주면 키가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키 이동을 시켰을 때 0프레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를 알고 작업을 하면 작업하기가 포즈 잡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란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셀렉션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궤적도 위에 키 열쇠 모양이 있는 요 키를 클릭을 하시면 프레임에만 생성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동작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 쉽게 얘기해서 그 트랙을 여기 있는 트랙 추가를 시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